1880년 미국. 일리노이주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한 대저택이 있었는데 이곳엔 사교계 여왕을 꿈꾸는 조세핀 코크레인이 살고 있었다. 내가 이 사교계에서 이름을 떨치려면 파티를 더 자주 열어야 하는데. 그녀가 파티 생각이 잠겨있던 그때. 무슨 소리야? 처참하게 깨져버린 그릇. 그 후로 계속해서 하인들을 바꾸어 봤지만 그릇을 깨거나 손상시키는 일은 계속됐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설거지를 해야겠어. 당시 귀족 출신이었던 그녀는 급기야 직접 설거지에 나섰지만 본인도 설거지가 익숙치 않다 보니 그릇을 깨는 일이 더 많아졌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설거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녀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파티를 연 조세핀. 특별히 봄을 맞아 야외에서 친한 부인들과 함께 가든 파티를 즐겼다. 갑자기 왜 비가 내려? 얼른 들어가, 얼른. 정말. 갑자기 내린 비로 자리를 피한 사람들. 잠시 후 비가 그치자 귀찮아. 뒷정리를 위해 마당에 나간 조세핀. 왜 이렇게 그릇이 깨끗해? 갑자기 쏟아진 비로 세찬 물살을 맞은 그릇들이 모두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그녀. 그래! 바로 이거야! 순간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며칠 후 다시 부인들을 초대한 그녀. 조세핀 부인, 이번에 엄청난 걸 만드셨다고요? 한번 열어볼까? 짠! 천막을 걷자 보인 건 마치 싱크대처럼 생긴 물건? 이건 무엇인고? 이게 대체 뭐죠? 여기에 이렇게 그릇을 놓고 물줄기를 틀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그릇을 씻어주는 기계예요. 마치 쓰레기. 아!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식기세척기랍니다. 조세핀이 만든 식기세척기는 그릇을 고정하는 틀이 있고 세제가 섞인 물이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태였는데 내부에 강력한 모터를 설치해 그 동력으로 세찬 물이 나와 그릇의 잔여물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 이제 파리 후에 설거지 걱정 하지 마세요. 이 기술은 주변 부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결국 1886년 특허 출원을 한 뒤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그 후 식기 세척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널리 쓰이게 됐고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이 아닌 가장 잘 나가는 여성 CEO가 되었다.